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컬하는 법을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요. 그 여성분들 긴 머리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웨이브 머리 조금씩 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잘 못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그 충전하다가 충전기 그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조금 화면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하던 대로 앞머리를 살짝 묶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따가 말아가지고 살짝. 온도는 한 160에서 170 정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만. 많이 잡지 마세요. 살짝만 잡아서. 아이고, 살짝만 잡아요. 저 전문가가 아니라서 되게 어설플 수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밖으로 요요. 이렇게 밖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하셔서 뜨겁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바람이 중요해요. 말리는 게 중요해서 살짝 꼬아서 이렇게. 좀 오래 있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웨이브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조금만 잡아요. 많이 잡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꽈주세요. 이렇게. 잘안 되네요. 이렇게. 다시. 저도 좀 서툴러요. 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서. 살짝 잡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 살짝만 잡아서 좀 펴줘주세요. 길게 길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데기가 꺼졌네요. 고데기가 꺼졌어요. 잠시만 이렇게 해서 머리도 조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정도 잡아서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갖고 이렇게 살짝 말아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 잡아요.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조금만 많이 하지 마시고요.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끝까지 해준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말아서 가만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